이 중에서 가장 커 보이는 리라 친구들이 무드 등을 보내줬어요. 두 개! 아 귀여워!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때요? 오 예!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어렵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채소분들 채인이에요. 오늘은 집에서 하루 종일 노는 집코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집에서 가장 뭘 먼저 할 거냐? 바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짜잔! 제가 9월 19일이 생일이었잖아요. 이번 생일 선물은 기프티콘으로 조금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프티콘으로 음식 온 것들은 지금 거의 다 먹었고, 지금 드디어 이제 배송한 것들을 다 도착을 해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커 보이는 또 쇼핑백. 여기 안에 든 선물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이것은 바로 바디워시랑 바디로션이랑 핸드크림이랑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누가 줬냐면 저랑 친한 틱톡버 언니, 혜민 언니라고, 혜민 언니가 선물을 보내줬어요. 리라 친구들이 무드 등을 보내줬어요. 두 개! 아 귀여워! 한번 불꺼볼까? 짠! 코로 그 다음! 짜잔! 이게 그냥 핸드워시처럼 보이지만 요 곰돌이 캡을 씌워서 곰돌이 모양으로 이 핸드워시를 짜서 쓰는 거예요. 곰돌이 모양으로 짜죠. 큰일 났다. 손 씻고 올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 핸드워시는 화장실에 두고 완전 잘 쓸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어서. 계속 눌러보는 거 아니야? 이 핸드워시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저를 응원해준 봄 언니가 보내줬어요. 생일 선물 보내준 친구들하고 언니들 고마워. 잘 쓸게. 고마워. 하트 뿅뿅. 네, 이렇게 언박싱이 끝났는데요. 이제는 패션쇼를 해볼 거예요. 저희 언니가 동대문에서 옷을 진짜 많이 사왔거든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한번 입으면서 패션쇼를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입어볼 옷들은 짠! 요 두 가지인데요. 블라우스예요.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 어때요? 생각보다 아까 그냥 들고 있던 모습과는 다르죠? 찐청 색깔도 입어볼게요. 하나, 둘, 셋! 차! 짠! 이렇게 찐청 색깔을 입어봤어요. 약간 이 옷은 한강 갈 때 입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짠! 그 다음 옷은 바로 이 바지입니다. 가을, 겨울에 약간 곰돌이 컨셉의 옷을 입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와달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많이 커요. 아직 바지 갈아입기 전인데 아이보리에다가 또 이 바지를 입어봤어요. 패션쇼. 따따 따따따 따. 지금 옷 갈아입고 계속 영상 찍고 패션쇼도 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가 돼가지고 당이 떨어졌어요. 당을 보충해줄게요. 지금 간식을 먹으러 거실에 나왔는데요. 간식은 없고요. 제가 직접 만들어야 해요. 바로 뭐냐면 띠기띠기띠기띠기 짜잔! 추억의 달고나 세트! 요즘 달고나가 또 다시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먹어볼 거예요. 저희 엄마가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바로 주문을 했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도착하고 알았어요. 이걸 왜 있지 집에? 이랬는데 엄마가 내가 주문했어. 오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달고나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설탕을 부어줍니다. 부푸니까 이 정도만 먼저 녹여줄게요.
살짝 달군다는 느낌으로 이 가쪽이 먼저 녹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오 벌써 녹고 있는 느낌인데? 오 이제 한번 소다를 넣어볼게요. 잠깐만 소다를 손으로 넣어야겠다. 살짝 넣고 오 예! 아, 소다에 너무 적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메. 와. 자 이제 한번 눌러볼게요. 긴장돼. 아, 우와, 됐다. 하트. 아, 두 개 할 줄 알았는데. 두 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투. 우와. 별도 해볼까요? 별을 해볼까? 새 가능하겠다. 꼭 뽑기 쉽게. 와! 완성! 짠! 이렇게 달고나가 완성이 됐는데요. 완전 맛있게 됐어요. 이번에는 이제 뽑기를 해볼게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됐는데? 다시 도전. 아니 안 되겠다. 여기부터 가죽을 먼저 뿌게 하겠어. 아니, 손으로 해볼까? 아 너무 여기 너무 단단해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이 돼? 먹어볼까요? 탁 떨어지는 거 있어. 오 그래도 예쁘게 떨어지고 있어. 무슨 모양 입었지? 이번에는 별 모양. 오 이번엔 진짜 뽑기 쉽겠다. 뽑기하는 우와. 잠깐만 손 떨려. 오 손으로 해볼까? 성공했다. 더 맛있네. 와. 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서 언박싱도 하고 패션쇼도 하고 막 요즘 유행하는 완전 핫한 달고나까지 만들어봤는데요. 너무 재밌는데요? 만드는 것도 재밌는데 뽑기가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 여러분들 또 이제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밖에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사면은 집에서 재밌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성공한 흔적.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